29편이지요. 1월장입니다. 일가월절의 조림하토시니 내여진해 서풀고처하나담 호능유정일이오마는 영불아곰 후야라 일거월저는 호이소지야라 지는 지창공여라 서는 바로사라 고초는 미상이나 혹은 이 고도로 상처야라 호와 영은 개하야라 장강이 불견다보 장공고롭 호1월이 소지호니 언1월지 조림하토의 구연을 금내유여시진하야 이불이고도로 상처하니 기시기심지회호기라 역하능유정제리오머는 이하위기독불라고야오하님 현기여차로대 이유유망지지의연하니 잘시지소이비후야람 일거월저의 하토시모시니 내여진해 서불상호하나담 호능유정일이오마는 영불아봄 부야라 모는 부야오 보는 다벼람 일거월저의 출자 동방이사타 내여진해 더금부량이로다 호능유정일이오마는 피야가망감 부야라 이른 단필출통방하고 월망도 역출통방이람 더금은 미기사요 무량은 추기실야람 비야가망은 언하독사루 이가망자야암 일거월저의 동방자출이사따 부해모해 휴가 불조리사담 호능유정일이오마는 포와 불술하나담
부야라휴군양이요 주룬중냐님 부득히 부원을 이탄부모양아지불종이라님 개우한칠통지극에 필호부모는 인지지정야람 수른순냐니 언불순의리야람 1월사장이라 처시는 당제연년지전이니 하편도 방차람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하면 알고 하느님하고 하늘을 부르지요. 햇님, 달님하고 불러요. 그죠? 그렇듯이 여기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일거 멀저 조림 합두시니 거자하고 저자는 이게 별 뜻이 없는 허사로 쓰인 말이에요. 그러나 후대에 지금 사전을 찾아보면 거저 하면은 시간, 세월 그런 의미를 쓰여요. 일거 월저 햇님이여 달님이시여 조림 핫토시니 빛을 쫓자 이말림자 핫토니까 아래 땅을 이렇게 임하여 비추고 계시는구나 계시니 네 여지인의 응? 여지인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여 저 사람 같은 이여 서불 고처 하나다. 여기 서자도 별 뜻이 없어요. 아, 옛 도리로 나를 대하지 않는구나. 임금이 됐으면 임금 부인을 대할 때도 법도가 있는데 그 법도로 대하지 않는구나. 그런 말이에요. 호능 유정 이리오마는 호자는 어찌 호자예요. 어찌 능히 그 일정하기를 바라겠냐마는 영불아고 어찌 영자예요? 어찌 나를 돌아봐주지도 않는고 늘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저를 돌아다니는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소연조로 한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야라 일거월전은 호의소지하라 일거월전이라는 말은 부르짖으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지인은 즉 내 여지인 할 때 지인 그 어조사 지자와 사람인 자는 지장공야라 장공을 가리켜서 한 말이다 이거죠. 선은 발어사라 별 뜻이 없어요. 이 발어사라는 말은 우리 왜 그 연설을 할 때 말이 막히면 예, 그러니깐들어 이렇게 그냥 해서 말을 끌어들이는 그런 말이 있지요. 여기서처럼 서불고처다 할 때는 불고처 세자로 써야 되는데 앞에다가 서자를 하나 더 넣어서 사원체의 격식을 맞춘 거지요. 고처는 미상이나 고처는 자세하지는 않으나 혹은 이 고도로 상처야라. 혹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옛날 도리로서 서로 처한다는 건데 서로 대한다는 말이다 이거죠. 이 호와 영은 호자도 어찌 호자고 영자도 어찌 영자요 다 어찌 하자의 뜻이다. 장강이 불견 답어 장궁구로 장강이라는 부인이 장궁 임금한테서 그 보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즉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호 1월이 소지호니 저 해와 달을 부르짖으면서 하소연을 했으니 언 1월지 조림 합토 구연을 말하되 그 하소연한 내용이 이렇단 얘기죠. 해와 달이 합토를 비춰주신 것이 오래되었거늘 금내유 여시지나야 이제 여기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즉 저 사람이 있어서 분리 고도로 상처하니 옛 도로서 서로 처하지 않으니. 시기 심지 희혹이라 역하능 유정제리오마는, 이것은 그 사람 마음 심지가 휘혹이라, 휘자는 돌아선 거고 혹자는 유혹에 빠진 거예요. 돌아서서 유혹된 것인지라. 또한 어찌 능히 일정함이 있으리오마는, 이 하위기 독불아고 아니, 그런데 어찌해서 그 사람이 유독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되는가?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는가? 라고 하니, 견기 여차로되 버림받은 것이 이와 같지만 유유 망지지 의연하니, 그래도 아직까지는 망지지, 이 바라는 바의 뜻이 있으니, 자 시지소 이미 외라, 이것이 바로 시가 두터운 이유가 되더라 이거죠. 시로서는 적나라하게 욕을 하지 못하고 시인의 두터운 마음이 표출된 자리다 이거죠. 일거 월저 하토 시무시니, 햇님이시여 달님이시여 하토 시무시니, 이 밑으로 토지를 덮고 계시니, 위에서 덮고 있잖아요. 내 여지인의, 어쩌면 저 사람이 서불상호하나다. 서로 좋게 지내지 못하는구나. 호능유정이료마는 어찌 능히 정해짐이 있으리오마는, 영불아보, 어찌 나한테는 이렇게도 갚아주지 않는고, 나한테는 보답하지 않는고, 내가 그렇게 당신이 좀 한 번이라도 좀 돌아봐 주기를 바라는데 그거마저도 안 해준다 이거죠. 어디에요? 신혼에 빠져서, 세댁에 빠져서. 부야라, 무는 부야오, 덮을 부자의 뜻이고, 보는 대답한다는 뜻이니까 응답한다, 보답한다는 뜻이죠. 일거 월저 출자 동방이사다, 햇님이시여 달님이시여 출자 동방, 나오기를 동쪽으로부터 나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정한 법칙이 있도다 그런 뜻이에요. 내 여지인의 덕음부량이로다. 그런데 저 사람은 덕음, 덕음이라는 것은 덕스러운 소리니까 그 참 따뜻하고 정말 좋은 소리가 무량, 어질지 못하도다. 착하지 못하는구나. 아이고, 그 사람이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이 없다 그런 말이죠. 호능 유정이리오마는 피야 가만가, 어찌 등히 일정함이 있으리오마는, 피야 가만가, 빗자는 하여금 빗자예요. 나로 하여금 잊기를 잊을 수 있게 한단 말인가, 어째야 나한테만 잊어달라고 말을 하는가 그런 말이죠. 부야라, 일이 단필출 동방하고, 해는 아침이 되면 반드시 동쪽 지방에서 나오고, 월망도 역출 동방이라, 달의 보름달, 즉 보름달도 동쪽에 뜨지요? 또한 동쪽에서 나온다. 이 말은 일정한 법칙이 있거늘 어찌 사람도 천지 밑에, 하늘 밑에 사는 사람이 법칙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금이라는 사람은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는 해와 달 같은 존재인데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법칙이 없게 나를 이렇게 폐기처분 시키느냐 그런 말이에요. 덕음은 미기사요, 그 사람 소리가 덕스러운 소리라고 했으니까 참 이게 추켜세운 말이지요. 반면에 무량은 어질지, 어짐이 없다, 착함이 없다라고 한 그 말은 축이 실려라, 그 실상을 추하게 말한 자리다 이거죠. 비야 가망은 언 하독사로, 비야 가망이라는 표현은 말하되 유독 나로 하여금 위 가망자야,
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했느냐? 어째야 나한테만 잊으라고 한단 말이냐? 그런 말이에요. 일거 월저 동방 자출 있었다. 해와 달님은 동쪽으로부터 나오셨도다. 그때 이제 마지못해 해님 달님하고서 부르는 이름이 뭐죠? 부모지요. 부회 모회 아버지시여 어머니시여 휴가 불률 있었다. 나를 길러주시기를 끝날 때까지 마칠 때까지 멋지게 이렇게 길러주지 못하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내 이런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지 못하십니까? 그런 합수연이죠. 호능 유정이리오마는 어찌 능히 일정함이 있으리오마는 보아 불술하나다. 나에게 보답하기를 법도에 맞게 하지 못하는구나. 술자는 그 이치에 따르는 거니까 아 세상의 이치대로 이렇게 덮어준다고 얼마나 좋겠냐 그런 말이죠. 결국에는 뭐예요? 이 씨가 점차로 점차로 오면서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을 가지고 하수연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부모님까지 불러드리는 상황. 부야라 휴근 양이요. 기른다 할 때는 휴기라고 읽어요. 졸은 종량이 마침이라는 뜻이니 부득 기부원을 그 남편한테 얻지 못하거나 신임을 받지 못하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이탄 부모 양아지 불종이라 하니 탄식하면서 부모를 탄식하는 거죠. 부모를 불러 탄식하면서 나 길러주시기를 끝까지 해주지 못했다라고 탄식을 하니 개우한 질통지극에 필호 부모는 대개 근심하고 걱정거리가 있고 질자는 아플 질자죠. 아플 통자. 아주 왜 큰 걱정이 있거나 몹시 아플 때 그 극처에 이르렀을 때 반드시 부모를 부르는 것은 인지지정이지요. 사람의 지극한 감정이더라 이거죠. 술은 순냐니 술자는 따를 순자의 뜻이니 언불순 의리하라. 알아대 의리를 따르지 못한다라는 말이다 이거죠. 1월 4장이라. 이 장의 내용을 보면 차시는 당제 연년지전이 마땅히 연년장 바로 앞장 앞에 있어야 마땅하니 하편도 방차라 바로 뒤에 있는 종풍장이거든요. 그 장도 연년장 앞에 가 있어야 흐름이 맞다 그런 얘기죠. 29.